Why do I love him with a love back? When I call his name, he turns his back. The weather is going cold and I want him back again. I kinda know this other guy, but he's rather old enough to be my father. So he's not the one for me, 'cause I fancy younger men. I'm all alone. Not a coincidence left me, because my old man was ready to love me like the woman that I am. When it wrong, we'll end it our first kiss. I saw the word, but he pretended not to know words. And then he sat down to play, my heart sang a symphony. So far, so sweetie, I'm gonna go out to find my fish in the sea. We've come so far, so who gives a damn about the ages we are? Ooh, so is it such a problem here soon? As long as I'm left his door, I'm glad there's a mark at his door. I left my dignity alone. So is it such a problem here soon? H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곡으로는 조금 밝고 따뜻한 그런 기운이 있는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늘바라기인데 이제 아빠를 하늘로 표현을 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정은지 씨의 곡이고요.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네. 하늘바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저의 자작곡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다음 앨범으로 낼 예정인데, 꿈을 꾸어요라는 곡이고요. 제가 이제 음악이라는 이 꿈을 꾸게 되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쓰게 된 곡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감정들, 꿈을 꾸게 되었던 계기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담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꿈을 꾸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서 들어보실 수 없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또 푸른달 꿈을 꾸어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많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앨범이 나올 거니까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곡은 제가 이제 드라마 OST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발라드인데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발라드 들려드릴 건데 드라마 OST 이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윤미래의 Always라는 곡 들려드릴 건데요. 조금 드라마가 조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윤미래의 Always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겠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흔들죠. 운명이란 걸 나는 느꼈죠. 라는 드라마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호텔 델루나의 그대라는 시라는 곡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되게 잘 말해주는 곡인 것 같아서 이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태연의 그대라는 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비가 왔으면 좋겠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약간 공허한 그런 날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된 곡이에요. 그래서 창문 너머로 비 오는 모습을 보고 또 소리를 듣고 있고 비 향기더라고요. 저는 비 향기여서 아무튼 비의 향기를 맡고 있으면 약간 힐링도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왔으면 좋겠어의 멜로디를 붙여서 또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왔으면 좋겠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도
비가 왔음 죽겠어. 우울한 마음을 달래줄 비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가 왔으면 좋겠어 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곡은 이제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푸르다 할 때 푸른달이라고 하고요. 비가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의 이름과 노래 제목 검색하시면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공연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 푸른달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네, 제가 이제 태그에서 올린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인데 또 제가 이제 첫 순서로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쭉쭉 계속 공연이 즐거운 공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까 살짝 봤는데 되게 볼거리가 많은 약간 귀도 호강하고 네. 그래서 계속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곡은 좀 재미있는 곡, 약간 이렇게 튕기는 핑거스타일 기타 연주와 함께 노래하는 곡이고요. 제이레빗의 월화수목금토에 들려드리고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푸른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리의 예술가들 첫 번째 공연 싱어송라이터 푸른달이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